오, 어머 어머 어머. 어, 얘 진짜 예뻐. 너무 귀엽지? 진짜 소리예요? 네, 이거 진짜. 어, 진짜요? 어, 진짜네. 돌은 되게 원초적인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에 상반되는 메탈이랑 같이 메쉬업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 돌 갖고 싶어. 저쪽에 대형 사인이 어, 예쁘다. 같은 얘도. 경우에는 네. 알렉스 게바라 작가님과 협업한 작품이죠. 뭐. 뭔가 무의 공간에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형태가 계속해서 파괴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헤드셋을 통해서 청각적인 요소를 더 풍성하게 작품 관람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피팅룸이에요? 아니, 여기 피팅룸은 아니고요. 네. 이 건물 자체가 백화점? 거기서 제가 움직여요. 어머머머. 그래서 시공간의 이동을 고객님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약간 에스파 같아요. 에스파는 나의 아들이 될 순 없어. 제 영상 막으실래요? 막으실래요? 쓰나요? 오케이 오케이. 돌 자체가 다 움직여요. 얘도 움직여요? 네, 다 움직여요. 어머 그럼 이것만 얘만 움직여요? 네. 아, 얘는 안 움직이는 거. 이건 비싸서 안 움직이는 거. 네. 깨질까봐. 나무도 있네요. 이 안에도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섞여 있는데 그 자체를 메쉬업이라고 하는 건데. 딱 조명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백도 예쁘다. 아도에로 되게 잘 만든다. 어, 이것도 예뻐. 양말 줄. 귀엽다. 그치? 이거 봐, 이것도 양말이야? 어? 뭐야? 리역 같아, 리역. 음악이 너무 신나는데? 예쁘다. 귀엽다. 또 언제 또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이렇게? 아더에로. 어, 귀여워 얘. 그래도 이거는 이번 시즌 제품. 아, 이번 시즌 거예요? 구매 가능하셔서 위층 쇼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소품도 구매 가능해요? 어떤 작품이요? 돌 같은 거. 아니요, 이런 거. 아, 저런 안 팔아요. 대신에 1층에서 네. 픽션이라고. 픽션? 픽션. 픽션.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오브제들도 구매 가능해요. 아, 진짜요? 네. 와. 야, 여기 미니백이 진짜 예쁜데? 미니백 너무 귀여워. 그냥 들어도 있다. 이거 더 귀여워. 네.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가시면 이 공간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 기대돼요. 참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메탈라인 스페이스고요. 안쪽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네.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로 구성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액체유리 조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액체가 되어. 어, 진짜요? 네. 한번 물질 이렇게 아니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너무 예뻐. 저희 메인 테마인 물질과 빛에 관련된 오브제입니다. 이거 약간 외계인이 인간한테 준 선물 같아요. 아, 그런 그쵸? 네. 그런 느낌 안 받아줬어요? 그런 느낌이 주면 그쵸 그쵸. 인간들아, 나의 선물을 받아라. 그게 이런 느낌. 예쁘다. 오늘 약간 내 거 핸드폰 케이스랑 더 어울리지? 어, 그러네. 예쁘지? 거야? 인사 좀 해주시죠. 집단 계란가랑. 어머. 바라바라바라바라! 이 거울도 되게 예쁘다. 사가지고 아크릴 자르는 데서 자를 수 있어. 아, 거울 잘라줘? 잘라주지. 이것도 팔아. 어디서? 타오바. 아, 진짜? 봤어? 어, 아니 이런 거 많이 봐. 아, 그래? 출처 좀 알려줘. 이거 할 거 먹어보자. 육회 먹고 싶다. 계란 탕 육회 먹고 싶다. 갑자기 계란, 계란 이거 노른자 탕 해야 되나? 배고프구나? 여기 서봐. 거기 서봐. 뭐야? 그 옆에. 좀 더 옆으로 가봐. 됐어요? 이 영상은 헤드 그레네이더 작가님과 협업한 영상이고요. 우주 관광 형상화라고 그냥 말 그대로 우주를 예쁘다. 상상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것도 원래요. 인터스텔라. 어, 맞아요. 그죠? 인터스텔라 관련해서 3층에 원형 테라스.
보실 수 있는데 3층에서도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놀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분이? 3층에 또 다른 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재물이야? 약간 재물을 바치는 것 같아. 레이디 가가. 가가 울랄라. 재물이죠, 재물.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재물도 재물인데. 네. 네. 2층도 3층도 아닌 어떠한 미지의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재물도 맞아요, 근데? 레이어를 쌓아가는 시간도 네. 수많은 편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창조한다는 뜻을 담고 오늘 좀 내려주고 네. 미니멀하게 아더에로서 이렇게 새로운 게임을 내야 감사해요. 친절한 살림. 아니 네. 귀엽다. 옷이 많네요. 어 이것도 이쁘다. 되게 얘도 주름진 거. 어 얘도 되게 이쁘다. 이게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어 얘 진짜 예뻐. 어머 너무 예뻐. 컬러 봐. 미쳤다. 세상에. Oh my god. 어머. 어머 얘 너무 예뻐. 그리고 혹시 메인 전시 안내 받으셨나요? 2층에서요? 네. 아, 저희 메인 전시가 1층에서 네. 하는데 네. 45분에 시작 좋아하세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42분이거든요. 한 분밖에 안 남았네요? 와 움직여요 여러분. 대박. 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 난 이거 갖고 싶다. 너무 귀엽지? 너무 신나는데? 어, 얘도 이쁘다. 여기가 약간 화이트 제품을 잘 묶는 것 같아. 흰 색깔 제품. 인테리어에 돈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엄청 이쁘다. 인테리어를 되게 잘했네. 여기요? 뭐예요? 노래방 컨셉의 피팅. 한 곡 불러도 돼요? 아 실제로 부르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 부를래요. 저희 8시 마감. 아 진짜요? 혹시 메인 전시 보시고 와서 다시 보실 수 있는지 해드릴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와 얘도 너무 예쁘다. 지금 메인 전시를 보러. 오 천장 예뻤어. 1층 내려가시면 돼요. 네. 이제 세계로 가는 에스파의 엘리베이터. 1층입니다. 모공 촬영 중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기? 여기 메인 전시 맞죠? 우와! 대박이다. 분수쇼 하나? 라스베가스처럼. 살짝 그 두바이 느낌으로다가 분수쇼 할 수 있어. 뭔 냄새지? 고대 주사위인가? 이거 아까 진짜 그거 다 옛날에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 봤어? 그 뭐지? 아 예. 이런 데서 콘서트 하고 싶다. 어머머머머 한다. 아 저 안에 물 있어. 세탁기처럼. 뭔가 더 반전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본수대 보니까 기분 좋네요. 에스파. 여기는 굿즈샵입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커. 얼마? 오, 너무 예쁜데? 글씨가 작품명이고 하단에 작가명이 아... 적혀있어요. 이 향이 네, 향이에요. 아... 지금 이제 안에 있는 전시 공간에 맡아볼 수 있는 향이에요. 아... 얘는 다 팔렸나봐요. 가격이 안 적혀. 이 제품 오 이것도 예쁘다. 여기 있는 것도 안 팔아요? 네네 일단 솔드 아웃.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우드랑 같이 있네. 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비싸긴 한데 예쁘긴 하대.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이런 거 사고 싶어. 헉, 왜 이렇게 비싸? 너무 예쁘지? 콘크리트캣이라는 작가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오브제는 세라믹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는 콘크리트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네. 직접 만져보시면 무게감이나 질감이 세라믹이랑 좀 달라요. 어, 가볍네요. 네, 콘크리트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넣어서 너무 예쁜데? 예쁘다. 제가 요즘 이사철이어서 이런 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실제로 통영동 식기로도 이용을 하고 네. 저희가 통영과 콜라보를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마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하루 방향으로 묶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네.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이거 테이블은 안 팔아요? 테이블이요? 네.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오브제로 사용하는 쪽으로 안 팔아요? 테이블 너무 예쁜데? 하나 둘 셋! 이제 큰 공간은 아니고 작은 네. 공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벽인과 같은 공간에 피팅룸이 구매됐어요. 아 피팅룸 컨셉 자체가 이제 큰 공간과 차이가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벽으로 보이는 공간 뒤에 아. 공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해드리고 저 또 다른 뭐 차원의 문인 줄 알았는데 피팅룸이 위에는 열리긴 하는데 이제 아래는 클로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저 앞에 위에 카페는 뭐예요? 카페 못 봤어. 그냥 카페예요 위에? 네. 막 나무 있던데 가실 수 있거든요. 안내해드릴까요? 키영이는 역시나 주말에도 운동을 한다. 머리도 몸도 마음도 다 맑아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집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주겠다. 잘 보고 따라해라. 키영이는 편집하거나 촬영하기 전에 집중력 향상과 몸이 찌뿌둥했을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뒤꿈치를 들고 일명 비스트 자세, 짐승 같은 자세를 취한다. 시원하다. 몇 초 뒤 일명 스콜피온 한쪽 다리를 바깥으로 올린다. 옆구리와 허리가 꽤나 시원해진다. 반대쪽도 비스트 자세를 한 다음 바로 스콜피온을 반복한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손은 팔목을 함께 뒤집어주면 너무 시원하다. 이건 피존 자세다. 최대한 엉덩이를 아래로 붙이고 허리를 빳빳하게 핀다. 시원하다. 몸 안에서 피가 콸콸콸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다. 다음은 숨을 내뱉으면서 가슴을 바닥에 붙인다. 엉덩이도 바닥에, 골반도 바닥에, 가슴도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한다. 혈액순환에 이 피존 자세만한 게 없다. 뭉쳤던 피곤함과 근육도 풀어지는 기분이 든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다음은 다리가 많이 피곤하거나 찌뿌둥할 때 해주는 동작이다. 뭔가 알 수 없게 허리도 시원하면서 자주 쓰이지 않았던 근육 그 어딘가가 원활하게 풀리고 있는 기분이 드는 동작이다. 정강이를 최대한 상체 쪽으로 끌어서 하체에 쌓인 피로감을 타파한다. 바보 같이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동작을 함께 따라해보자. 바로 프레첼 스트레칭. 몸을 꽈배기처럼 스크루바처럼 꽈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체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여야 하며 꽈준 다리의 반대쪽 팔은 최대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수건을 쭉쭉 짜준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쭉쭉 짜줘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 씻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새로운 마이 뉴 화장실에서 또 이렇게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인테리어도 막 싹 이제 막 퀴영 스타일로 꾸미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아직 지금 덜 꾸몄어요. 꾸미기 전이어가지고 밖에 도안 짜고 구색 맞추고 이런 와중에 지벨에서 추천 아이템 또 방 확 또 물어가지고 찍게 되잖아. 너무 좋더라고. 제가 이사 오자마자 바로 설치해가지고 한 1-2주 정도 썼는데 마음에 들어서 짠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바로 샤워의 맥스 비타민 샤워기다. 짜잔. 처음에 딱 이사를 왔었을 때 수압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좀 마음에 걸렸어요. 좀 이거 얘 좀 고치고 싶어서 살짝 그런 기분도 있었고요. 이 피부에 바로 닿는 게 바로 워터, 물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혹여나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물, 중금속, 녹물, 막 염소 그런 안 좋은 물이 이렇게 이렇게 막 머리 감고 이렇게 샤워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막 머릿결도 손상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사 오자마자 바로 필터를 교체해줬어요. 물은 생명이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마이 뉴 샤워의 맥스 비타민 샤워기 체인지 이사 커밍 바로. 샤워기 필터가 저는 이거 블랙체리거든요. 블랙체리 in here area. 블랙체리인데 또 이거 포함해서 다섯 가지의 향이 나는 비타민 샤워기 또 필터가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가지고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자기의 성향에 맞게,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딱
이렇게 교체해줘가지고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샤워할 때 되게 부드럽고 달콤한 블랙 체리 이 향이 싹 이제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더라. 이제 막 운동 열심히 한 날, 일과 열심히 오늘 하루도 달린 날, 뭐 그런 날 딱 집에 와서 딱 샤워하면은 그 향이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여기 이사하고 나서 처음에 원래 있던 샤워기를 분해했을 때 이런 실리콘 자국들이 너무 싫었잖아요. 내 몸에 닿는 물인데 환경으로 보면 피부 닿잖아, 더럽잖아, 싫잖아.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딱 교체하니까 확실히 수압이 더 세진 거예요, 전보다.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튼 전 이제 이걸로 깔끔하게 샤워 좀 하고 올게요.